개미 핥기입니다. 개미 핥기. 개미 핥기. Ant eater. 개미를 열심히 땅을 파서 먹고 있습니다. Ant eater. 개미를 먹고 있다. 개미 핥기. 자, 오늘은 개미 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개미 핥기를 이 사람들이 Ant eater라고 했는데 다 죽었을까? 이었다. 이래 돼 있거든요. 그죠? 자,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따 주스가 이었다. 개미 핥기. 따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엔트 이턴데요. 개미 핥기. 요 H 위에 요땡 요거 돼 있지 않습니까? 이 발음이요. 따 주스가 뭐지? 이런 많습니다. 하나 둘 셋. 따 주스가 이었다. 이게 뭐냐면 땅이거든요. 땅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상하게 이저 조상들이 오랑캐가 많, 제 피에 오랑캐가 많이 섞였는지 딱 보면 그냥 이게 딱 나옵니다. 이상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게 땅이거든요, 땅. 근데 이거 땅 찾아보면, 그라운드, 뭐, 얼스 찾아보면 이게 또안 나와요. 근데 희한하게 난 땅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땅에 주스가 이었다 이 말이거든요. 이었다는 이 뒤에 찾아보면 나옵니다. 그대로고. 그래서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거, 땅에 떨어진 거, 땅에 있는 개미를 주스가 이건 그대로죠. 보면 이거는 아시겠죠? 여기 우리가 지금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는데 이 오랑캐들이 백두 대간을 타고 이쪽으로 저 대구로 해갖고 많이 내려왔는가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주스가 이었다. 이 발음이 완전 경상도 발음입니다. 땅 주스가 이었다 이라거든. 땅도 우리도 보통 경상도에서는 땅에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. 땅 주스가 이었다. 땅에 있는 그저저 개미를 주워서 입에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. 보통 넣다 엔 니은으로 하지만 보통 이었다 이렇게 하거든요. 니뭐 주워였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? 뭐 먹노 이런 말을 니뭐 털어넣노 털어넣다 막 이런 이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었다. 자, 그래서 이게 그 엔트 이터 엔트하고 떨어뜨려 놨으면 일부러 좀 보기 편하고 엔트 이터 개미 핥기 땅 주스가 이었다. 그리고 이저 체로키 아 라코타 사전입니다. 이게 지금 라코타 아메리칸 USA 라코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상해. 저는 이상해. 오랑캐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보면 이상하게 다 나옵니다. 이게 큰일입니다. 이게 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. 땅 주스가 이었다. 땅의 주스가 이었대. 이었다. 땅에 있는 거 주워서 입에 이었다. 넣었다. 그래서 eat 여기 보면은 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먹다. 뭡니까? 우리말로 이었답니다. 이었다. 이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변해가지고 넣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넣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 온 겁니다. 다 같은 언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.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쪽 경상도 지역에서 이뭐 입에 털어 연노 연노 이렇게 말하거든요. 뭐 먹었어 이렇게 말안 해요. 뭐뭐 넣었노 이렇게 엔이엔 발음을 니은 발음을 잘안 해요. 뭐 연노 뭐 먹었노 이렇게 말한다고요. 그래서 이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. 그래서 ant eater 땅에 주스가 이었다. 땅에 있는 거 주스가 이었다. 혀를 낼렁낼렁거리고 땅에 있는 걸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땅에 떨어진 걸딱 그대로입니다. 개미 핥기.